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카틀레야 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나는 그 지난번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 살고 있는 친구가 그 보내줬던 난인데 저도 막 바쁘다 보니까 이걸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는데요. 오늘 이 카틀레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오늘 그 재료들은 이거는 씬모스 그 소일 커버 우리가 분갈이 이후에 이렇게 위에 덮어서 이렇게 하시면 좀더 깨끗하게 보기 좋은 그런 거 씬모스 소일 커버용이고요. 지금 요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난 분갈이 할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그난 분갈이용입니다. 그리고 또 역시 이것도 그 다른 회사 그 난을 분갈이 할때 바크, 또 숯, 그 스폰지락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고요. 이 스페기너 모스는 물 익기라고 해서 우리가 난에 그 물기를 가장 보유해 주면서 난 분갈이용에 제일 많이 쓰는 이 스페기너 그물 익기 종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이난그 카틀레 하기 전에 이 뿌리가 이제 지금 이 봄에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 좋은 상태이지만 그 분갈이 하시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미 이렇게 그 오래돼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이렇게 플랫으로 다그 영양분이 빠져서 죽은 것 같은 그런 거는 골라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그런 것들은 제거를 미리 하시고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이런 거는 거의 말라서 말라갖고 그 통통하게 그제 역할을 할수 없는 걸로 건강하지 않은 뿌리들은 이렇게 미리 좀 제거를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거는 제거를 하고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통통하지 않고 이미 그 물기가 다 빠져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심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건강하지 않은 쪽은 잘라서 이 제거를 하고 심어주려고 합니다.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안에가 이렇게 속이 꽉 차서 통통한 거는 건강한 뿌리니까 그대로 두고 분갈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 분갈이 하실 때 가위는 미리 그 우리가 소독 그 알코올로 가위를 한번 닦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안전하게 난 분갈이 하실 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하지 않은 쪽은 이제 이렇게 난그 뿌리를 미리 정리를 하시고 분갈이 해보러 가는데요. 요건 이제 그물 익기 그 스페기너 모스 물 익기 그 난에 수분을 저장해 주는 또 수분과 영양을 저장해 주는 그물 익기 스페기너 모스이고요. 이거는 우바크 나무 껍질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조금 틀린데 어떤 거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곱게 된그 바크도 있고 이 회사 거는 그 바크 크기가 좀더큰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리 그 회사에는 또이 숯하고 이 스폰지락 이런 게그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그 차콜 숯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이물 익기가 크기가 좀 크면은 길이가 너무 길 때는 손으로 조금 이렇게 그 길이를 지금 보면 이렇게 긴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좀 잘라서 같이 섞어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
그래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어보려고 하는데, 숯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고 나면 손이 좀 많이 더러워지겠죠. 그래도 나는 이 난의 그 수분은 물 있기가 영양도 보충해주고 또 수분도 보충해주면서 흙하고는 틀리게 식물에게 필요한 그 영양 공급과 수분을 보장해주는 걸 이렇게 섞어서 오늘 이 카텔레야 남분갈이를 해보러 갑니다. 이 용기는 지난번 그 투명 용기 우리 그 구멍뚫기 할때큰거좀 이렇게 카텔레아나 큰그 뿌리가 필요한 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어놓고 뿌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 남뿌리를 박아면서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명 용기는 난을 키우실 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새 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그 건강한 모습인데요. 이 남분갈이 하시고 나서 그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저도 이 친구가 보내주고 난 이후에 바빠서 저도 한동안 바로 심었으면 더 좋은데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수분이 제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스프레이로 물을 이렇게 주면서 담아뒀었는데요. 그 이제 이렇게 그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큰 용기에다 담아서 물을 주실 때 물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흠뻑 주시면은 지금 이물 이끼나 이 나무 껍질 바크가 굉장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올라오는 새 순들도 있고 또이 지금 자라는 새 순들하고 오래된 이 지금 난그 카텔레야 그 줄기도 굉장히 지금 건강한 상태라 키우면은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이 분갈이 한이 모습대로 이대로 두고 물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창가 빛이 완전 그 직사광선이 아니고 좀 밝고 환한 곳에 두고 키우셔도 잘 자라는데 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씻모스 이솔 커버용을 위에 이렇게 좀 덮어 주시면 이거는 그 스펙에는 물 있기보다는 조금 그좀더 섬세하게 부드러운 그런 거 있긴데 이걸 덮어주시면은 조금 그 수분이 마르는 걸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보시기도 좀 이제 좋고 그래서 이렇게 물 있기를 덮어서 키워주시면 수분이 좀 이제 마르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. 이렇게 보시기도 좀 좋으니까 그 씻모스를 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해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는
이 여러 식물에는 흙에서 잘 자라는 또 식물이 있고, 이렇게 그 난, 자연환경 그 착색 식물로 나무 이 줄기 같은데 위에서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쁜 꽃을 피워주는 그 다양한 식물의 세계에서 난도 이렇게 키우면서 이쁜 꽃을 또 실내에서 키우면서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로운 식물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새 순들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거의 지금 위에, 이렇게 이제 투명 용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안에 그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도 눈으로 확인하시고, 또 뿌리도 얼만큼 건강하게 자라내는 게그 투명 용기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그 카틀레야 친구가 보내줬던 이난 분갈이를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. 나머지 이거는 이제 미리 제가 이거는 이제 꽃 색깔이 다른 거라 미리 제가 끝내놓은 그런 그 상태이고요. 이거는 이제 오늘 그 투명 용기에다가 종류가 다른 그 카델리아를 오늘 이난 분갈이를 했습니다. 그 친구가 보내준 걸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바쁘다가 조금 늦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끝내시고 물을 충분히 주셔서 물이 밑으로 배수가 다된 다음에 이쁜 용기에 담아서 반그 직사광선이 드는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 잘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